365일 기계소리 멈추지 않는 명동 인쇄거리. 해가 지자 말끔한 차림새의 사람들 활길이 끊이질 않고 여기도 벅적 저기도 벅적 저마다 스패너를 하나씩 받아두는데 왜 술이라도 하러 오신 거여 보여? 순서를 기다리면 나눠주는 스패너입니다. 번째로 가면 갈수록 엄청 커지더라고요. 이게 웬만한 대기표는 식상하다. 스패너 길이로 입장 순서를 정한다는 이곳, 누가 봐도 그냥 철공소 같지만 사실은 음식점이란다.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본전성취 숨은 비결은 따로 있었으니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수상한 네모 상자, 어묵꼬치, 양꼬치만 꼬치냐, 삼겹살 꼬치구이 드시겠다. 저희가 개발한 구이기예요. 고기 연기가 되게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연기 없이 냄새 없이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개발하게 됐어요. 특별한 구이기 개발 매달린 세월만 무려 6년. 삼겹살이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저렇게 먹어도 맛있는 국민고기라고 하지만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 그 맛은 천지 차이. 도톰한 고기를 빙글빙글 돌려 기름기 쪽 빼고 숯불향 그득 품은 고추구이는 그 풍미가 특히 기가 막히다는데, 일단 한번 먹어보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절로 나오는 감탄사를 막을 수 없단다. 어디 발사해봐요 감탄사. 에? 아저씨 너무 맛있음. 오랜만에 진짜 고기한테 감동받았어요. 너무 맛있어. 감동적인 그 맛의 비법 찾아 들어간 주방. 초대형 꼬치들이 화끈한 장작불에 다소곳이 몸을 맡기고 있는데 제대로 불만 났다. 고기 두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저희가 좀 초벌을 하고 그다음 손님 상에 나가야 손님이 좀 더 일찍 드실 수 있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음식은 역시 손맛이었다. 특허받은 구이기에 삼겹살만 굽긴 아쉬워 더 플러스 한우에 새우, 바나나, 꼬치까지 브라이어티한 맛의 향연이 펼쳐진다. 삼겹살, 목살, 한우를 포함해서 저희 7가지 정도 꼬치 메뉴를 나오고 있습니다. 숯불은 많이 많이 해도 참나무가 어떤? 처음 불 붙이기는 어려워도 오래오래 타는 참나무 장작의 특성을 이용해서 무려 5시간 동안 훈제를 한단다. 향긋한 참나무 향이 깊게 배인 통삼겹살은 초대형 꼬치에서 안경맞은 미니 꼬치로 자리 체인지. 꼬치 나갈게요. 철공사 컨셉 맛집답게 공장장의 감독하여 열혈 직원들의 서빙을 일사천리. 자자 이제 손 맛볼 시간이다. 돌려라 돌려. 기다린 야말이 삼겹살 꼬치구이의 진미를 맛볼 수 있다. 매캐한 연기에 눈 매울 걱정 없이, 기름 들 걱정 없이, 옷에 냄새 별 걱정 없이 정장 입고 와서도 깔끔하게 고기 먹고 갈 수 있는 집으로 입소문이 팍 났단께롱. 마치 캠핑 온 느낌? 밖에서 먹는 그 맛 같아요. 형식 자체가 흔한 게 아니잖아요. 굽는 재미, 먹는 재미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번쩍 추워진 날씨.